자신이 믿음의 반석에 섰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셋째는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한 대로 미움은 곧 악이며 죄입니다. 또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살인죄. 이게 큰 악인 거예요, 미움은.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했고 죽이도문 해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안 해 주신다고 그랬죠. 내 형제 하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듣지 않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게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하면 살인, 오늘도 살인하고 내일도 살인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망 이른 죄는 아닌데도 거듭거듭 이렇게 살인하게 되면 그것도 사망 이른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결국은 사망 이른 죄가 된다. 거듭거듭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 그것도 하나의 사망 이른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즉 천국이 못 가는 거죠. 천국이 못 가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설령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해도 마음에서 계속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듭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당연히 믿음의 반석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시기 질투 역시 믿음의 반석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악입니다. 내가 지금도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의 반석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반드시 버려야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고 반석에 들어가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현저한 육체의 일 중에 시기와 투기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 현저한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사망이 이른다 했죠. 이런 현저한 육체의 일 중에 시기, 투기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가지고서 어찌 영을 사모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믿음의 반석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분이 사랑받고 칭찬받는다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선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누군가 칭찬받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이 있는데도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는지요. 그게 악인 겁니다. 다. 이와 같은 초보적인 악의 모양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빼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의 마음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기뻐해 주고 나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설령 아직은 온전히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믿음의 반석이라면 적어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시기 질투 안 해요. 근데 육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사랑하면 시기 질투가 나와요.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해요. 자기만 사랑받겠다, 독점하겠다. 이게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받기 원하고 자기만 사랑주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뼈가 썩는 고통을 받아요. 그 시기 질투가.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만이 참 사랑인 거예요.